오늘은 테니스를 칠때 MBTI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MBTI에 따라서 각 유형의 사람이 어떻게 테니스를 즐기고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ISTJ 유형의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고 조직적으로 테니스를 즐기는 편이야. 그들은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해. 경기 중에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해. 또한, 훈련과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착오 없는 경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 두 번째로, ENFP 유형의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편이야. 그들은 예상치 못한 슛이나 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을 교란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테니스 스타일을 보여주기를 좋아해. 또한, 즐거움과 승리보다는 경험과 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테니스를 즐길 거야. 세 번째로, INTJ 유형의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야.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짜서 경기를 이기려고 노력해. 또한, 뛰어난 집중력과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치는 것이 목표야. 하지만, MBTI 유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말아줘.